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등하는 힘도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은 금융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짙은 안개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2분기 실적은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3분기 실적은 좀 불안해할 수 있다라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타임라인을 짜고 천천히 매수하신다면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그 다음 스텝에서의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자. 하여튼 그 2580을 저점으로 이제 반등이 좀 일어날 네. 것이다 라고 예상하셨는데 그러한 데이터 그것을 예상하게 했던 여러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 데이터의 변화는 지금 전혀 없다. 네. 그 얘기죠. 네. 그렇다면 네. 이번 이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또 다음 데이터를 하거나 할 때 네. 추가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되는 어떤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참고 사항이?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심리적인 변수까지 저희가 펀더멘탈 전략을 세우면서 반영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황과 전략을 같이 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전망들이나 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익 전망입니다. 이익 전망. 네. 왜냐면은 지금은 아직까지 이익 전망이 완만하게 올라와 주거나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배면은 바닥이 나올 겁니다. 몇 배면은 지지력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레벨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익 전망이 완전히 꺾이기 시작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PER 9배 네.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싸다 이러다가 쑥 들어가고 요즘은 네. PBR 0.8배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그쵸. 뭐냐면 이익이 우리가 네. 다 예상했던 게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뭐 이러저런 것들로 해서 기업들의 이익은 자꾸 줄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 걱정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또한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걱정되니까 실적도 무조건 나빠질 거야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2분기 실적 프리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는 그림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익 전망을 보면은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레벨업되는 그림이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런 전망 하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 9배, 9.5배 정도면은 충분히 싸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거를 또 내려서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면 2010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 평균 수준보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까지 내려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2400선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낮게 봐도 2360에서 2415포인트 레인지에 있고 그리고 2380선은 제가 옛날에 언제였지? 작년에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전망을 하면서 절반 정도 되돌림 수준이면 2380까지는 열려있다라는 것을 그림 하나로 보여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성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깼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바텀라인을 본다면 굉장한 언더슈팅이 나왔다.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좀 알 수 있는 게 요게 요 짙은 두 가지 선이 11개월 선행 PER, PBR이거든요. 확정 실적 PBR. 이게 웬만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레벨을 이 레벨을 깨고 내려갔을 때가 언제냐면 실적 전망이 이렇게 망가질 때예요. 이렇게 쫙 망가지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밴드 의미가 없어질 때 그때는 ROE까지 떨어지면서 PBR도 의미가 퇴색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실적 전망이 버텨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레벨에서 2300이다, 2200이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2380선, 2400선을 하향 이탈한 상황에서는 좀 언더슈팅이고 단기적으로 이 레벨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그 다음 스텝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레벨로 갈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과매도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내려왔다가 네. 지금 어쨌든 뭐 오늘 좀 올랐어도 1358, 뭐 네. 1300대니까 네. 이게 지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있죠. 저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셨던 신용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또 악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매크로 환경에서의 악재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주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잖아요. 다음 주에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안도했던 부분들이 또 후퇴한다거나 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또 한번 밀리면서 그때 또 시장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또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좀 시장을 또 더 세게 하방압력을 높여주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펀더멘탈 대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림은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마도 오, 이 정도야라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 하늘색 선이 코스피 전년 대비 변화율입니다. 아 마이너스 30%거든요. 금융위기 이후 최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구간에서도 경제 지표와 이익 증가율과 경기 모멘텀 주가와 이 경기 모멘텀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벌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익 증가율 모든 경기 모멘텀이 마이너스로 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고 불안한 건 맞지만 경기 침체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은 이미 여기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2010년 이후 평균 대비 얼마나 많이 빠져있나를 봤더니 지금은 마이너스 2 표준편차 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확률적으로 발생할 게 2.5%도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게 좋아져서 올라갑니까?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지 어떤 변수가 있어야지 좋아집니까? 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많이 빠지고 수급 심리에 의해서 완전히 억눌렸기 때문에 이게 보통 데드킷 바운스라고 하기도 하고 용수철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게 억눌린 만큼 그냥 튀어오르는 그림만 생각하더라도 저는 마이너스 1 표준편차까지만 회복하더라도 적어도 10에서 15% 정도의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동안 2600, 2500선대에서 좀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손해를 복구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나오는 지금 미국 시장의 그 반등 이걸 데드캣 바운스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현지에서도. 네. 팀장님은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그거는 좀 다르게 보시나요? 저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네, 미국 시장이? 네.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등하는 힘도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스닥이 4% 오르고 뭐 S&P 500도 2%대, 3%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뭐 이제 요만큼 올랐으니까 다 바로 떨어진다기보다는 한 2, 3주 정도 좀 길면 한두 달 정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미국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은 지금 6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1년째 반등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쯤은 반등 데드캣 바운스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선대에서의 지지력이 있었다면 한 2800선대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지금은 2300 초반까지 시장을 밀어놓은 상황이라서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2400선, 2420선 회복 여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2650선 정도로 열어놓고 이렇게 차근차근 뭐 계단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2600선대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네. 이게 이제 또 화두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네. 이제 주도주가 네. 반도체와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네,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동차는 뭐 그런 대로 뷰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가 지금 또 갑자기 서버단의 문제가 나오면서 완전히 또 급락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거를 노이즈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펀더멘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뷰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버 수요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더컷이 나올 정도로 서버 수요가 완전히 절단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평가고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늦추는 정도 수요가 컷할 정도로 완전 끊긴 상황이 아니라 좀 후퇴시키는 정도라서 시장이 조금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실체라기보다는 어떤 이슈 그러니까 심리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불안정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호재가 나오면 의심하고 악재가 나오면 바로 반응을 하죠. 그런 그림들이 아마 반도체 업종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인터넷 같은 경우 최근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번 반등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은 최근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도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좀 진정되거나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컨빅션을 갖고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반도체도 같이 동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이 그래서 들어올 거 아니 안 들어올 것 같아 말씀을 하시네요.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네. 기관은 사고 있어. 네. 그거는 또 프로그램이에요. 아 이건 프로그램. 네. 의미 없다. 네. 왜냐면은 외국인 현선물을 사면은 프로그램은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사잖아요. 그걸로 잡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다 잊어버리신 시점이 있습니다.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단 2주 시간 동안에 140포인트가 좀 반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샀습니다. 그때 어떤 뭐 트리거가 있었냐, 변수가 있었냐, 큰 변수는 없었어요. 그냥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이 진정이 되고 물가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확 풀리는 그림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워낙 한국 증시가 많이 싸진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작은 변화에도 외국인 수급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에 얘기하셨듯이 그 시장이 좀 좋아지게 되면 주도주로 반도체를 이제 꼽으셨는데 네.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그래도 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뭔가 조금 색깔이 좀 달라지신 게 있나요? 일단은 급락 이후에 반등을 기대한다면 싼 걸 봐야 되겠죠. 싼 거? 네. 그러니까 지금 과연 제일 싼 게 반도체이냐? 네. 이게 아니다? 아니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럼 반도체 사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반도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싼 거라기보다는, 실적 변화 대비 낙폭이 훨씬 큰 것,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 것, 그리고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너무 큰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서와 같이, 뭐 미디어 교육은 뭐 일부 교육업체라든지 엔터 쪽이 좀 많이 무너져가지고 급락해서 1위에 들어와 있고요. 아 퀄리티 업종이라고 그러죠? 네. 거를. 2위가 인터넷이고요. 3위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건설, 건강관리, IT 가전, 운송, IT 하드웨어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종목명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퀀트베이스로 해서 순위만 이렇게 쭉 나열한 건데요. 보시면은 1, 2, 3위가 여러분들이 다 많이 물려있는 네, 카카오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그리고 여기 상위 10위 안에 최상위 한국 증시에서 최상위 종목이라고 하는 게 여설국회에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한 80%의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한 30% 정도를 가지고 좀 분할 매수해서 변동성이 아직 크니까 분할 매수해서 인터넷 반도체 2차전지 최근 많이 빠진 그런 애들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고 한편으로는 한 30% 정도는 안전한 쪽 채권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시고 이 단기적으로 사시는 종목들을 좀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안전자산으로 좀 더 가신다든지 하는 것 전략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2년 정도의 투자 사이클을 가지고 야 나 80%가 현금인데 2년 뒤에 그냥 뺄 거야. 지금은 상관없어. 지금 여기서 10% 오르든 20% 오르든 나는 그냥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가격대에서 한 20% 들어가시고 더 한 단계 레벨 다운되면 20%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신다면 저는 좀 장기적으로 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전망이 솔직히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진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림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때도 너무 베어리시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적 반등이 있어도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네,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정도 가야지 진바닥이 나올 것 같다. 경기는 지금보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긴 어렵다. 좀 더 안 좋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흐름들은 너무 과도하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 낙폭이 컸다. 언더슈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저는 단기 투자자분이든 아니면은 좀 긴 호흡에서 보시는 분이든 매수할 수 있는 권역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단기 투자 하시는 분이라면 좀 짧게 보셨으면 좋겠다. 시계열은 한두 달?
목표 수익률은 뭐 10%에서 15% 맥스. 그리고 길게 보시는 분은 좀 레인지를 넓게 가져가시고, 분할 매수하는 포인트도 천천히 레인지를 넓게 가져가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비중이 아직까지 많으신 분들, 뭐 제가 말씀드렸던 2500에서 2600에 사셨던 분들은 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그 이상에서 더 많은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 3000선대에서는 무조건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2650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일정 부분 좀 줄이시고 2650 정도 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마다 좀 아프더라도 좀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조금은 현금 확보 하신다면 다음 턴에서의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2580, 그냥 물론 2300대 네. 됐지만 이걸 바닥으로 해서 반등이 된다 해도 이건 일시적 반등이지 추세 상승은 아니다. 그러니 적당한 그때도 아마 2650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2750, 2800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좀 낮아졌네요. 낮아졌죠. 레벨이 낮아져가지고. 요 정도 되면 일단은 매도하자. 그 얘기는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급락할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중바닥 패턴은 될 것 같아요. 2300 또는 그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 아니면은 좀 더 레벨 다운되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솔직히, 좀 시장 전망을 이번에는 반등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런 그림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자료에도 작성을 했던 그림이긴 한데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이 좋아지긴 어렵다. 내년 상반기나 가야지 좀 경기가 경착륙은 불가피하고 침체 가능성까지 좀 열려있다. 여기에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좀 추세반전은 기대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 추세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위축된 투자 심리로 인해서 좀 지금은 이런 둔화되는 하강하는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안도렐리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 뷰는 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시점보다는 좀 빨라질 수 있겠다. 이번에도 미국, 유럽 PMI를 보면은 좀 많이 둔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OECD 경기 선행 기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측면들은 고려하더라도 지금은 뭐 여기서 뭐 추세 반전하니까 바이앤홀드야 아니면은 뭐 현금 비중 없이 그냥 이번에 많이 들어가서 그냥 기다릴래 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 상반기 초까지도 상당히 좀 어려운 네.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했던 이유는 제가 3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까지 하고 있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 두 가지 변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금융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환경에 굉장히 짙은 안개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코노미스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연준이 예상하는 주장하는 연착륙이 되려면 세 가지 관역에 10점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완전 고용, 완만한 수요 둔화, 물가 안정, 이 세 가지를 맞춰야 되는데, 뭐, 워낙 뛰어난 이코노미스트들을 전 세계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으니까,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활을 쏘려고 쫙 활실을 댕겼더니, 안개가 껴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깨끗한 환경, 맑은 환경에서는 10점 만점을 다 맞추길 기대하고 바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안개가 짙게 드리워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가능성을 낮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저랑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계속적으로 뷰를 처음부터 그래 오케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시 처음부터 리바이즈해서 보자 그래서 다시 수정 전망을 했던 거였고요. 다만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 코스피가 좀 단기 반등하고 2200, 2100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희는 밀릴 때마다 그냥 무조건 롱텀하게 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도
과매도권이고 네. 지금도 저평가 영역인데 네. 더 싸진다면 네. 무조건 사야 된다 네. 장기 관점으로는. 네. 네. 근데 아까 이게 과연 저평가일 것이냐에 대한 그 뷰는 네.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그쵸.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대로 좋아지고 있어 네. 좋아져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만약 줄어들게 되면 저평가라는 건 의미는 또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뉴스들 보면 환율이 1300원대 우리가 그래서 수출 기업들의 환 차익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봤는데 또 나오는 뉴스 보면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별로 실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분기 때도 비슷한 얘기였어요. 1분기 때 실적은 굉장히 서프라이즈였거든요. 2분기 때도 좀, 2분기 때는 1분기 때보다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은,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보단 이렇게 낮아지면 어떻게 라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겠죠. 4월, 5월, 6월입니다. 원자재, 들여온 원자재를 언제쯤 걸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1분기 때도 비슷한 얘기였거든요. 아, 원자재 값 폭등했으니까 비용 부담 커져서 이제 실적 되게 안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환율 효과가 그걸 상쇄해줬습니다. 아니면 더 플러스 효과를 줬고 아마 2분기까지는 이전에 들여왔던 원자재들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한 원자재 가격 부담, 비용 부담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보다는 환율 효과가 좀 이 부분을 좀 상쇄해 주지 않을까. 말씀하셨듯이 상쇄해 주는 시점이 전 2분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3분기 때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 모멘텀이 약해지고 왜냐면은 계속 작년부터 환율은 계속 올라왔으니까 환율 모멘텀이 약해지고 아마 7, 8, 9월 달에는 올해 초에 들어왔던 원자재들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부분 쓰게 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2분기 실적은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3분기 실적은 좀 불안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분기별 실적 결과를 보면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좀 예상상의, 3분기 예상보다 부진, 4분기 쇼크 이 패턴을 매년 반복해왔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그 확 또 달라질 가능성은 좀 약하다? 아직까지는 약하다. 아직까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매크로 팩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변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글로벌 증시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는 것도 굉장히 공포감이 컸다라는 부분들 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악재가 악재를 낳고 폭락이 폭락을 야기하는 그런 흐름인데 나타났고 여기에다가 한국 증시는 반대매매라는 특수한 수급 상황이 가세하면서 더 레벨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가 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쉽지만 지금 전반적인 환경들을 짚어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죠. 그리고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해석하는지를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다행스럽게 도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는 좀 낙폭을 만회하고 반등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목요일 금요일을 거치면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 밑에서 굉장히 싼데? 라는 생각할 만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의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그런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증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요새 극악의 환경 속에서 압박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그거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세미나 가거나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좋은 기회가 올 거야라고는 어떤 고객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다 죽으란 얘기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왜냐면 그 얘기는 새로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그래 좋아.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잔인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신증권 그러니까 저희 고객 지점에서 세미나를 했던 건데요. 대신증권에서의 뷰는 작년 2020년 21년 10월 달부터 시장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2600대를 말씀드렸다. 그래서 3000에서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서 그 가정 하에 3월, 4월, 5월 달 지나면서 2500, 2600 선대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뷰를 드리는 거고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자는 거다.
우리 만약에 제가 드렸던 뷰랑 다른 자산을 그리고 다른 수익률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한번 해보시자라는 차원에서의 조언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손실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전망하기에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지. 다 죽자고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베어뷰 좀 보수적인 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서도 저는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도 지난 이번 주 월화수는 세미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의 사무실에 거의 없었어요. 외국인이 팔고 뭐 그런 것도 잘 못 보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했었는데 되게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봤던 락바텀을 깼다라는 것보다도 수급 변수 말고는 설명할 게 없다. 그러면 이유를 이건 사실 다 이유를 모르겠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너무 안 올라간다. 만약에 월요일 날 폭락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급증을 했다면 아 패닉 생리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래 대금 없이 막 줄줄줄 흘러내렸거든요. 다행히 어제는 10조를 넘어서면서 좀 거래 대금이 늘고 좀 낙폭을 줄이면서 손바뀜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좀 체크하고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보다는 덜 힘들겠지만 솔직히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그렇지만 저도 최대한 고민을 하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이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2300선 하향 이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고 비중이 없고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아직은 좀 불안하니까 분할 매수하고 만약에 아주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좀 레벨이나 시간을 조금 길게 두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타임라인을 짜고 천천히 매수하신다면 아마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고 반등 2600선대에서는 잘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그 다음 스텝에서의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힘들지만 모두들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주말에도 근무하고 막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절대적인 시간이 적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흐름들이 바뀔까 고민을 하지만 근데 이번 주가 제일 고민돼요 저는. 떨어진 이유가 수급이라면 수급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목요일 금요일 수급이 조금 의미가 있었다. 그런 의미를 본다면 2300 이탈 가능성은 당분간은 좀 확률적으로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펼쳐진 이 상황 하에서는 어쨌든 지금 그 이전하고 같은 전략인데 단지 그 레벨 자체가 좀 변화된 걸로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빨리 그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끝나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드러난 게 그 신용의 무서움. 그쵸. 이게 이제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그 트리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저희는 투자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 투기성 매매가 불러일으키는 파장.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신용이나 반대매매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상으로 전혀 잡을 수 없는 게 또 CFD라든지 이런 계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섞여 있다 보니까 수급 변수를 가지고 수급 변수를 예측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데 거기에 또 다른 변수가 들어와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진짜 적정 레벨 대비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펀더멘탈 대비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더 떨어지니까 더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떨어졌지만 이게 적정 레벨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그림을 통해서 많이 너무나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떨어져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거꾸로
다운사이드 리스크, 더 떨어질 확률은 훨씬 더 적어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리 경기 환경들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되돌리는 과정까지는 한 10에서 15%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안에서 개개인별로 그리고 상황, 성향별로 매매 전략을 잘 구축해 나가신다면 이번 기회도,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흐름들을 또 한 번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스탠스를 만들어 가신다면 아마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